자, 262번.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에 두점 PQ가 있고, 그때 요 각은 세타, 이 각은 2세타가 되도록 저 점들을 잡았대요. 그럼 이두 개가 이제 세타, 세타로 이렇게 이등분 된다는 얘기고, 자, 요때 저기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을 S세타라고 하면, 극한 요거 계산했을 때 무엇이냐. 자, 일단 이것도 뭐,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, 뭐, 구하려고 하면 일단 부채꼴을 이용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럼 QP를 홀을 하는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겠죠. 저 부채꼴, 이 OQP의 부채꼴에서 OIP를 빼야 되는 것처럼 일단 보여요. 뭐, 반지름 일단은 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각은 2가 될 것이고, 다음 여기도 이제 2가 되겠죠. 그러면 일단적으로 얘의 각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자, 각을 좀 구하려고 보니까, 지금 여기가 2세타고, 그 다음에, 뭐, 여기가 2세타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. 여기서는 중심각과 원조각의 크기 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쉬워 보입니다. QP를 지금 원조각을 가지는 걸 보니까 세타래. 근데 사실 QP에 대한 중심각이 요 QOP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두 벨트니까 여기가 2세타다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. 그럼 일단 부채꼴은 구해졌어. 부채꼴. 부채꼴 OPQ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2니까 4에다가 2세타. 결론적으로 4세타라는 넓이를 가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, 자, 어디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. 얘를 구하려면은 RO를 알아야 돼. RO. 자,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굳이 이게 2세타고 세타 세타로 이등분된다는 걸 줬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,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는 얘대 얘는 얘대 얘다라는 그 비가 있어요. 길이에 대한 비. 그럼 뭐야? 얘대 얘는 얘대 얘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내가 AQ만 알수 있다면은, 얘는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을 몇대 몇으로 나눠져서 이 RO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AQ라는 거는 지름을 현으로 할때 요각이 90도가 되거든? 그럼 AQ가 뭐란 얘기야? 이 전체 변의 길이가 4니까 얘는 4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. 자, 그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, RO 대 QR이 지금 2대 4 코사인 세타라서 1대 2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내가 RO를 뭐라 할수 있냐? 전체 길이가 2인데, 그거를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로 나눈 것 중에서 1을 차지하는 애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럼 뭐야? 내가 삼각형 RPO를 구하고 싶은데, 얘는 2분의 1에다가 2,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, 그 다음에, 지금 요 변이 2죠?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네. 그럼 뭐야? 저 넓이는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거 빼기로 했잖아. 그럼 S세타 같은 경우는 4세타에서 날리면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가 되고, 이거를 세타로 나눈 거를 극한을 보내달라라고 했죠. 보내게 되면은 여기 세타야. 그럼 뭐야? 조금 반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보시면 4고요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세타의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요렇게는 2로 가겠죠. 그다음에 0 집어넣으면은 밑에 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뭐야? 4에다가 3분의 4를 빼는 거니까, 3분의 12에서 4를 빼면은 8 이렇게 되겠네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비를 이용해야 됐던 겁니다.